안녕하세요, 이티식입니다.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에서 수학 선생님을 탈출하세요라는 게임인데요. 여기 보니까는 수학 선생님이 머리가 벗겨지시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. 생긴 거나 표정을 봤을 때 제가 한참 학생일 때 있었던 수학 선생님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, 게임에 들어왔습니다. 놀이, 쉬움이랑 하드가 있고 미쳤어라는 모드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1인칭인 것 같아요. 첫 번째 사람 번역이 좀 이상한데. 저는 그러면 쉬운 모드에서 1인칭 5%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어왔습니다. UI가 조금 지저분한데 이거 없앨 수 없나? 없애는 건안 보이고요.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일단 교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, 저기 역시나 환풍구로 이동을 하네요. 저 연필은 뭘까? 이 왼쪽 아래 10개까지 최대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. 이건 왜 이렇게 거슬려? 제품. 이런 식으로 안 사요. X. 자, 가보죠. 여기를 이렇게. 오케이. 방향을 다 알려주네요. 들어가고요. 연필 또 먹어주고요. 여기를 통해서 지나가면 되겠죠. 차근차근. 여기는 뭐 별거 없네요. 그냥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. 사다리 타고 올라가 주고요. 이거 밟으면 안 되겠죠? 먹어주고, 버튼 눌러주고, 얘를 타주고, 시간차인가? 오케이. 환풍기 타주고요. 잠깐만. 여기서 넘어가. 오케이, 오케이. 아슬아슬하게 되네. 오케이. 여기서, 좋습니다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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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오케이. 자, 또 사다리 타고 올라와 주고요. 저기 위에, 유저구나. NPC인 줄 알았어. 요거를, 못할 뻔했어요. 뭐야, 이거. 왜 NPC처럼 생겼어? 가주고요. 뭐야, 기다리는 거야? 자, 가주고요. 사이, 오, 잠깐만. 뭐야, 이거. 꼈어. 시프트라고 살았구요. 오케이, 오케이. 차근차근 넘어가 주구요. 점프점프 들어가 주구요. 여기는 뭐 없네요. 떨어지고. 왠지 선생님 있을 것 같은데? 없구요. 또 먹어주고. 문 열구요. 왠지 이쯤에서 선생님 한번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? 여기 선생님 지나간다. 저기 넘어가면은 어쨌든 한번 마주할 것 같아요. 쳐다봅니다. 여기 찌롱. 가보죠. 아니면 갑자기, 갑자기 문이 열리는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빠른가? 조금 빠르네요. 뭐 어디 방에 들어가는 것 같진 않고. 왼쪽, 오른쪽, 왼쪽. 여기까지 쫓아오네?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는 건가? 자, 발소리가 막 들립니다. 다 왔어, 다 왔어. 들어가. 오케이. 돌아가나? 돌아가진 않네요? 혹시? 응? 혹시? 안 쫓아오네? 여기는 체육관인 것 같고요. 이걸 타줘야겠죠? 점프대가 아니고. 연필 또 하나 먹어주고. 총 5개 먹었습니다. 쭉 올라가 주고요. 점프, 점프. 뭐 차근차근 가주면 되겠죠? 살짝 머네요. 그 다음에. 어디로 가야 돼? 여긴가? 오케이.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맞는 거 같죠? 야, 엄청 높이 된다. 오케이. 연필 또 먹어주고. 이걸 뭐라 그러더라? 평행봉은 아닌데? 뭐, 아무튼 이거. 잘 지나가주고요. 패턴 봐야겠는데? 오케이, 지금. 지금. 오케이, 지금. 좋았어.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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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렇게 기껏 왔는데 그냥 지나가면 좀 아쉽죠? 맵을 좀 한번 봐줘야죠. 학교 체육관 안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잘 만들었네. 마룻바닥 질감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. 계속 가보죠.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? 사다리 타주고. 요거 잘 조심해서 차근차근 딱딱 맞죠? 오케이. 점프대를 타주고요. 자동으로 가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미끄럼틀인데.
다 죽고요. 오 잠깐만. 아 원래 죽는 건가? 자동으로 와줬고요. 자 올라가주고 자 이거 또 이거 타주고요. 그러고 보니까 수학 교수한테 탈출하는 건데 학교 그냥 탈출하는 느낌인데요. 저로 나가면은 이제 체육관 나가는 것 같고요. 오케이. 뭐야? 뭐 학교에 이런 데가 다 있어? 무슨 정화 시설이야? 눌러주고. 어? 돌려주고? 안 나올 때까지인가? 아, 아 오케이 오케이. 한 번이 아니군요. 나가주고. 자 여기 또 왠지 선생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오오 또 나왔습니다. 이제 보드를 타고 있어요. 어 타고 있진 않고 들고 있네. 오케이 어쨌든 가보죠. 자 걸음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. 좀 빠른 것 같은데. 오오 거의 다 왔어요. 빨리 나가 빨리 나가자. 이게 수학 문제인데? 오케이 좋습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? 오케이 오지 않고요. 자 너무 쉬운데? 웰컴 투 매스 클래스 해가지고 1-1, 2-2, 3-3 해가지고 이거는 A제곱, B제곱, C제곱 이게 아 뭐였더라 그 피타고라스 정리였나? 수학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수학 교실이 여기야? 창고 같은데? 뭐 어쨌든 요거를 눌러주고요. 아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쌓는 거야? 그걸 두 아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해가지고 저기 위에 올라가는 거죠. 오 나름 디테일이 있는 게 이걸 옮길 때마다 얘가 줄어듭니다. 안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. 여기서 점프 오케이. 자 이번에 또 어디로 갈까요? 환풍기를 타고 자 어딜까요? 오 뭐 하는 데지? 학교 깊숙한 곳에 뭐 어디인 것 같은데. 오 이건 뭐 하는 거야? 던지나? 던지면 아 이런 식으로 약간 놀이 같은 게 좀 있군요. 좋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는 펜을 지금까지 발견은 못했습니다. 6개까지 먹었는데 똑같이 해주고 3개까지 그러고 보니까는 요 중간에 그 시간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. 저는 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한 아 저 버튼 리셋이었구나. 저 시간 안에 못 깨면 뭐가 있는 건가? 약 7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다 되면 어떻게 되나? 아 자세히 보니까는 제한시간이 아니고 무료 게임 패스 해가지고 어떤 스테이지를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걸 주나 보네. 그렇다는 거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가? 지금 저는 쉬운 모드라 가지고 뭐 그렇게 깨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려운 모드에서는 저게 필요할 수도 있나 보네. 잘 지나가면 되겠죠? 패턴 보고 들어가면 지금 오케이 올라가 주고요. 연필도 먹었고 지금 연필 7개 먹었습니다. 3개만 더 먹으면 되는데 다 먹으면 아마 그 목적지에서 뭔가 어떤 스페셜한 뭐가 있겠죠. 뭐 다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. 들어가 주고 여기도 공간이 넓은 거 보니까는 또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야? 힛 리프레쉬 뭔가 약간 스피드 될 것 같은 느낌인데? 먹었고 오오 맞네. 근데 약간 그 약의 기운이 오는 게 좀 느리다. 마시고 오케이 지금 점프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오케이 점프 좋았어 점프 점프 오케이 오오 아 오 밑에 엄청나게 큰 연필이 있는데 저거 뭐지? 저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큰 노트랑 연필이 있습니다. 아 책상이 있는데 약간 수학교실 그런 데인가 보네. 조심해서 짧거든요 지금 보면은. 조심 조심 오오 좀 뭐야 사과? 웬 사과? 점프 오케이 점프 조심해서 좋아요. 이거 한 잔 더 먹는 거야? 잠깐만 거꾸로 온 거 아니지? 자 또 마셨고요. 오케이 오케이 중간 세이브 포인트라서 있는 건가? 넘어가지고 오오 조심 조심 좋아요. 오케이 아래 노트북이 있습니다. 그 사과는 애플의 로고인가? 오케이 조심해서 좋아요. 아, 이건 한 번에 빨리 못 가겠다 이거. 길기도 길고 좀 어려워가지고 좋습니다. 8개 먹었고요. 오오 조심조심 차근차근 지나가주고요. 별로 뭐 어려운 장애물은 아니고요. 오케이 지나가주고요. 뭐가 보이는데? 응? 공중에 떠있어.
학교가 참 특이하네요. 들어가주고 아까 뭐가 있었는데? 그냥 올라가면 되나? 오. 여기서 선풍기를 타고 오오오 아 위를 봐야 되는데 자 다시 피해주고요 오오 차근차근 조금 코스가 기네요 오케이 다 왔어요 그대로 좋아요 점프 요번에는 내려갑니다 오케이 뭐야 이거 학교 뭔가 뒷골목에 그런 느낌이네요 뭐지? 암벽 등반? 올라가지나? 어 올라가집니다 조심해서 그래서 오케이 점프 연필 9개 째고요 오 바주카 포가 있습니다 RPG 어 끝난 것 같은데? 여기서 선생님이 싸워주면 되겠죠 왜 수학 선생님이 로봇 선생님이 되어 있는 거지? 오케이 아 오오오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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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실드가 있구나 선생님의 HP가 조금 많네요 자 위에서는 운석 같은 게 떨어지고 있고요 나름의 여러가지 스킬이 있군요 선생님이 근데 HP 다는 거 봐서는 그렇게 아프진 않군요 오오오 자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오케이 좋아요 클리어 아 근데 지금 연필을 하나만 더 먹으면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빼먹지 않고 왔다면은 여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다 뒤져봤는데 연필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어딘가 히든에 숨겨놨다든지 아니면은 연필 하나를 과금으로 사야 된다든지 뭐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되겠죠? 들어가주고요 오케이 클리어가 됐습니다 여기에 설마 연필 숨겨놨나?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는 뭐 여러가지 놀거리들이 있네요 뭐 딱히 뭐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건 없는데 요거는 아이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 좋아 뭐야 이거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로블록스에서 수학선생님한테서 도망가는 게임이었는데요 그냥 뭐 무난하게 구성이 잘 되어있는 그런 탈출 게임이었습니다 쉬우면 좀 역시나 많이 쉽고요 난이도를 좀 올려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탈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.